사는 남생이. 옛날 어떤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 주인 아저씨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아, 잘 고쳐야 되는데 그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웃지 말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 왜 웃어요? 아파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파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아유. 하지만 내가 돈이, 그동안에 번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금덩어리예요. 아유, 이 금덩어리를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이 금덩어리를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어요. 아,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먼 곳에 있어가지고, 아, 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 첫째 아이에게 얘기해서 골고루 나눠가지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아유, 예, 첫째야. 아, 우리 첫째 이름이 누구냐? 첫째 이름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욕심아! 욕심아! 왜요? 아버지, 왜 버리셨어요? 아유,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어? 아버지! 어, 죽으시면 어떡해요? 어이, 일을 하셔야죠, 일을. 아유, 밭에 지금, 옥수수 저거 자라고 있는데, 옥수수도 추수할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러는데, 아유, 이 녀석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몇 살이에요? 75이야. 아유, 아빠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내 둘째가 있으면 둘째한테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둘째가 지금 먼 곳에 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겠다. 뭔데요? 여기 그동안에 내가 돈 벌은 돈이야. 야, 금덩어리야 이게. 왜? 이 금덩어리를 동생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예, 반반씩이요? 그래. 아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죠. 안 돼. 너는 집을 주잖아. 이 집이 네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똑같이 반반씩 나눠 가져야 돼. 알았어요. 이걸 반을 동생을 주라고요? 그래. 에이,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하고 똑같이 나눠 먹죠? 그래야지 혼자만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아유, 아빠가. 아무래도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아빠! 아빠! 왜 돌아내지 못해? 이렇게 아빠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 이 첫째 아들 욕심이는, 아, 둘째 아들에게 과연 금덩어리를 반을 나눠줬을까요? 아유,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혼자 다 가질 거야. 우리 동생이 아빠의 유언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거 내가 혼자 다 가져야지. 응? 어? 동생이 온다. 형, 아빠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근데 말이야, 아빠가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글쎄, 그동안에 번 돈이 이게 단데, 아니, 이거를 날도로 다 가지래요. 응? 난 하나도 안 주고요? 아빠가 내가 키도 크고,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이걸 날도로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여러분? 그렇대잖아. 이상하다. 아, 시끄러! 그런 줄 알아!
알았어요, 형님. 난돈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요, 열심히 일해서요. 열심히 혼자 돈 벌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 혼자 다 가지세요. 그래야지. 난 괜찮어. 나는 돈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이 욕심쟁이 욕심이는 그만. 엄마와 동생까지도 귀찮게 생각했어요. 아유, 엄마와 동생하고 같이 사니까 아주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동생은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학교 가니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아유 정말 귀찮아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를 해요. 내가 술을 좀 마시면 술 마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좀 놀면 왜 놀기만 하느냐고 그러고, 아유 우리 엄마하고 동생도 다 동생한테 보내버려야 되겠어요. 엄마! 야, 순이야! 아유, 왜? 오빠 왜? 아유, 내가 말이야. 이 돈을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멀리 좀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엄마하고 동생하고 혼자 여기 살면은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뭐 동생하고? 아유 동생은 돈도 없고 가난한데 내가 가면 밥이나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오빠, 우리 작은 오빠는요 돈이 없어요. 거기 가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시끄러! 빨리 동생한테로 가서 살아. 나는 지금부터 사업을 벌려야 돼. 이걸 가지고 사업을 벌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빨리 가요. 알았어, 알았어. 갈게. 알았어, 오빠. 할게. 야,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남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자,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용돈 줘야 될 사람도 없고 이 돈을 나 혼자 다 가져야지. 다 가져야지. 이렇게 여동생과 엄마까지도 동생에게로 보내버렸어요. 아유, 그러고 나니까 둘째 아들 순돌이는 정말로 정말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많이 많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많이 잘라서 팔아야 동생과 어머니를 잘 모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유, 우리 큰형님이 어머니와 동생을 나한테로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동생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무를 많이 깎아놨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요. 이걸 팔아야 우리 어머님과 동생과 맛있는 쌀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런데 도끼는 어디 갔냐? 아유, 여기 도끼 있다. 도끼 있다. 도끼 찾았다. 에이, 빡! 있자! 으짜! 으짜!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어?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거지? 누가 내 말을 따라하는 거지? 응? 너희들이 내 말 따라했어? 너희들이 내 말 따라했어? 응?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응? 우린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따라해요? 누가 내 말을 따라해요? 응? 이상하다. 선생님! 이상하다. 어? 너 누구야? 난 누구야? 응? 응? 야, 너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나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야,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 놀랍다. 야, 남생이가 뭔지 알아, 너들? 거북이요. 아니야, 자라야, 자라. 거북이는 바다에 사는 게 거북이고 자라는 산에서도 살 수 있고 연못에서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신기하다. 야,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응?
형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응? 야, 정말 신기하고 귀엽다. 야,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너 있잖아, 시장에 가서 내가 나무를 팔 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네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남생이가 말을 한다. 야, 우리 이 나무를 사면은 복 많이 받겠다. 이래가지고 나무를 다 살 거야. 이거 다 팔아야 돼.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시장에 가서 이 나무를 팔자. 그래야. 그래. 그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쌀도 많이 사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야.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리 와요. 순돌이는 남생이와 같이 나무를 팔게 되었어요. 시장이야. 이제 여기서 나무를 팔아야 되겠어. 남생아, 잠시 준비하고 있어. 네. 아,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복받는 나무를 팔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하면은 남생이가 말을 따라 할까요? 안 따라 할까요? 네. 이 남생이가 사람 말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남생이가 말을 따라 할 거예요. 오늘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를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와, 어떻게 남생이가 말을 하지? 아, 우리 남생이는 복 받은 남생이에요. 네, 남생이 복 받은 남생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야, 내가 그 나무를 사겠어. 어, 정말이에요? 여기 돈, 돈 있어. 와, 와,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돈이 문제겠어. 그 나무를 사면 복을 받는다는데, 아유, 그 나무를 내가 다 사가겠어. 와, 우리 돈 많이 벌었다. 아, 우리 돈 많이 벌었다. 아. 이렇게 하여 남생이 덕분에 우리 착한 순돌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첫째 아들 욕심이가 그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돌이를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순돌이가 부자가 됐다고? 아니,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야? 뭐? 말하는 자랑? 남생이를 얻었다고? 그렇다면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내가 그동안에 아빠가 준 돈을 다 술만 먹고 장난감을 사다 보니까 지금 다 써버렸어요.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남생이를 뺏어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야, 순돌아. 뭐, 형님 안녕하셨어요? 야, 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야, 근데 그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뭐,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며? 예. 어디서 났어? 산에 가서 주웠어요. 응? 그래? 그거 그러면은 나한테 좀 줘. 예? 안 돼요. 우리 남생이는 나의 사랑하는 남생인데 남생이를 어떻게 줘요? 안 돼요. 내 거예요. 응? 야! 형이 말하면 형의 말을 들어야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생이. 야, 내놔. 오,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오, 형, 이러면 안 돼요. 야, 넌 하고 같이 가자. 남생아. 남생아. 그리고 이 큰형은 남생이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 이제부터 넌 내 말을 잘 따라해야 해. 여러분들, 이 남생이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따라할 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의 물건을 다 사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따라해. 왜 말을 안 따라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말을 안 따라 하잖아. 안 되겠다. 손님이 없어서 그래. 아, 저기 손님이 있다. 자, 손님 여러분. 여기, 남생이가 말을 따라 합니다. 자, 이 남생이가 말을 따라 하면, 여기 있는 이 포목을 다 사주셔야 돼요. 이거 다 사주시면 복을 많이 받아요. 아, 지금부터 말 따라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말을 안 따라 해? 안 따라해? 어, 여보시오.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남생이가 어떻게 말을 한단 말이오. 거짓말하면 사기치는 거란 말이오. 으이, 가시오. 갑시다. 갑시다. 으이. 아, 아니 이 녀석이 왜 동생은 잘 따라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따라하는 거야. 이 녀석 갖다 버려야 되겠어. 내가 이 녀석한테 속았어. 저리 가. 가서 술이나 먹자. 이렇게 하여 이 첫째 아들 욕심이는 가서 술만 먹고 그러다가 그만 아주 가난해져 버렸어요. 커다란 집도 팔아먹고 나중에는 아주 가난한 초가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러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 아빠가 준 돈도 다 써버리고 이제 커다란 집도 다 팔아먹고 여기서밖에 이제 살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지? 얘들아, 난 왜 이렇게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형, 왜 울어?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 형, 우리 집에 돈 많어. 쌀도 많어. 우리 집에 같이 가서 같이 살아. 형. 아유, 아니야. 내가 너무 부끄러워. 지난번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난 나쁜 생각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살 거야. 아유, 그래. 에이, 우리 욕심아. 우리 순돌이하고 같이 살자. 우리 가족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오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는 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우유도 많아. 어, 정말? 그래, 우리 집에 남생이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있어. 뭐? 남생이가 말도 못하던데. 아니야, 내 말은 잘 따라해. 그 남생이는 착한 사람 말만 따라한대. 나쁜 사람 말은 안 따라한대. 그럼 내가 옛날엔 나쁜 사람이었구나. 괜찮아. 이제부터 착한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나 이제부터 착한 마음 가지고 살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형님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엄마 잘못했어. 순이야 잘못했어. 이리하여 욕심쟁이 형은 동생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